그러니까 이 댁에서도 지금 그 스캔들을 믿는단 말입니까? 믿고 안 믿고가 뭐가 문제입니까? 온 세상이 떠들어대고 있는데. 말도 안 돼요. 모함이에요. 누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일부러 벌린 짓이라고요. 그럼 이 사진은 뭔데요? 이런 사진이 떡하니 찍혔는데 모함이라고요? 이 집에서 벌린 짓 아닙니까? 내 아들 몰아내려고? 이 여자! 대개 아들이랑 언제부터 만나왔는지 아세요? 내가 대개 아들을 개 취급한다고 했죠? 네, 이래서 그랬던 겁니다. 내가 이 여자랑 이런 관계인 줄 그때부터 알고. 대체 이 여자랑 뭘 어쨌는데요? 학원에서 그동안 애들 핑계로 수없이 둘이 만나왔더군요. 그러다 호텔까지. 말도 안 돼요. 우리 정욱이가 그런 여자랑 그런 짓을 했다고요?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정욱이가요? 복단지 그 여자가 둘이 만난 걸 제 입으로 시인까지 했는데 아니라고요? 뭐라고요? 시인을 해요? 네, 지금 불륜 사실이 맞다. 사실 확인서가 돌고 있다고요. 잘 들으세요. 나 한정욱 절대 가만 안 둡니다. 우리 회사에서 어떤 것도 안 막아줍니다. 내 딸과 내 집안의 오물을 뒤집어 씌운 한정욱 알몸으로 이 집에서 쫓아내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. 내 아들한테 손만 대봐요. 내 아들한테 손대면 나도 가만 안 있어요. 데리고 나가! 그럴 리가 없어요. 이건 아니라고요. 이건 모함이에요.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요. 그럴 리가 없어요. 아직도 살아보겠다고 호텔 CCTV 뒤진다며? 스캔들 터뜨린 건 당신이지. 그날 밤 내 호텔 방에 와서 사람 붙여놓고. 입 닥치고 조용히 당해. 야, 나 분하고 억울하고 등통 터져 미치겠냐? 난 너 때문에 어땠을 것 같냐? 이제부터 시작이야. 네가 나한테 한 짓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. 내가 그랬지.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지옥이 될 거라고. 한번 당해봐. 진짜 지옥이 어떤 건지.